네, 시작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자,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더십 연구입니다. 자,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리더십은, 자,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구조 주도, 그 다음에 배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려 구조 주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인 틀은 어떻게 나냐면 여기가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구조주도고요. 그 다음에 세로가 인간에 대한 배려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머스트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구조주도는 주로 조직의 생산성, 업무와 관련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과업할당, 절차구명, 뭐 하한선 설정 이런 거는 금방 아실 거고요. 배려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신의 우정, 지원, 관심, 뭐 귀 기울여서 듣기, 제안 받아들이기 뭐 이러한 거 측면으로 자 그림을 먼저 보시면 다음 페이지 구조주도가 구조하죠. 그래서 저고, 그 다음에 배려적인 측면. 그래서 자 오하이오 연구의 특징에서 보면 구조주도와 배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특정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서 자 네 가지 리더십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형이 저배려 고주도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런 형태로 지금 1형, 2형, 3형, 4형 이렇게 바뀌고 있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살표를 할 필요는 없고요.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1형이 저배려 고주도, 2형이 고배려 고주도, 3형이 고배려 저구조, 4형이 저배려 저구조라. 네 가지가 형태가 나온다는 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니은에서 보세요. 자, 네 가지 리더십 형태가 도출된다.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자,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당연히 일할 수 있는 구조 측면이 잘 되어 있는 게 좋고,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잘 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이 형이 가장 좋다라고,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어요. 그런데 자, 책마다 조금 여기서는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는 상황적인 리더십 아니죠. 자,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도 행동적 리더십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리더십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책들도 있어요. 또 어떤 책에서는 그래도 이 넷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2형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문항이 나오면 나머지 답 문항들을 보시면서 답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좋다는 거는 2형인 거고요. 그렇지만 행동, 상황적 리더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도 틀린 문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브레이와 모튼의 이제 관리격자 이론이 이 틀을 기본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구조화, 배려화의 리더십을 기초로, 그러니까 그 축이 같다라는 거죠. 가로축과 세로축, 오른쪽 그림을 봐보세요. 자, 생산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관심, 그래서 구조 주도가 생산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배려가 인간에 대한 관심, 그래서 이 축은 항상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수평축에는 생산에 대한 관심, 수직축에는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나눴다. 꼭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격자라는 거는 모눈종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로 9칸, 세로 9칸에서 81개 꼭지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각 차원을 9등분, 그래서 81가지 리더십 유형을 창출하게 됩니다. 근데 자 81가지 리더십 유형을 창출하기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5개 군으로 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5개 리더십, 그래서 브레이크와 모튼의 관리격자 이론에서 나오는 5개의 리더십이 무엇이냐가 가장 난이도 화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림을 먼저 외우세요. 자 1은 1이죠.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9, 91, 99, 가장 중간이 5. 그래서 이 숫자를 외우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인기형하고 가업형, 이 숫자가 헷갈리거든요. 숫자를 물어보기도 한 문제도 있어요.
자, 1, 1은 어때요? 생산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 그렇지만 1, 9를 보세요. 1은 생산에 대한 관심은 없는데 사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 그렇죠? 이게 인기요. 그 다음에 5는 중간 정도 하는 거죠. 1도 중간, 사람에 대한 관심도 중간. 과업형은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으면서 일에만 몰두하는 워커홀릭. 그쵸?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건 여기서도 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 먼저 무관심형. 생산, 인간에 대한 관심도 모두 낮고요. 그래서 리더는 어때요? 구성원들이 이렇기 때문에 리더는 어때요? 일도 관심도 없고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직분, 수간호사라는 직위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만 하는 사람을 무관심형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 9는 뭐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관계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리더는 자 일을 잘하는 건 별로 신경을 안 써. 사람들 관계 형성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원만한 관계, 친밀한 분위기 조성에만 주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팀명이 9죠. 일도 관심 많고 사람에도 관심이 많은 거. 그래서 특히